안녕하십니까. 제주도의 한 남자 인사드리겠습니다. 날씨가 어디 멀리는 못 가고 집 근처 왔다갔다 하고 있습니다. 생활인 만큼 직장 생활 말고 쉬는 날이면 이제 바닷가나 이런 데 좀 가줘야죠. 차에 보면은 이렇게 선탠하고 나면 선탠을 잘하는 데서 선탠을 잘 하는 건데, 선탠하고 나면 선탠 앞에 여기 숫자로 3M이라고 여기 창문에 이렇게 두 군데가 있거든요. 운전할 때 그게 조금 방해가 되네요. 그러니까 아세톤이나 이걸 지워야 되겠어요. 운전하는 건 조금 거슬려요. 유리에 이렇게 보니까는 여기 유리 앞에 3M이라고 딱 글자가 있어요. 유리 앞에 글자가 있으니까 운전할 때 아무래도 자꾸 시선이 아무렇지도 않으면 괜찮은데 나는 자꾸 그게 거슬리네요. 그 글씨를 좀 지워야 되겠어요. 운전하는 게 좀 방해가 돼요. 양보. 양보 쓰기 피하면 안전운전. 저 글씨 지워야지. 운전할 때 좀 방해됩니다. 자, 아까는 비 안 오다가 또 이제 집에 가려니까 또 비가 딱 오네요. 유튜브를 보면은 이제 차박 하시는 분들이 많이 나오시더라고요. 차박 한번 해볼까 생각 중인데, 처음이 어렵지 하고 나면 괜찮을 텐데, 무조건 처음이 어려워요. 한 번, 두 번, 세 번 하면 아무것도 아닌데, 차박을 한 번도 안 해봐가지고. 그냥 뭐 하면 되지. 장소가 좋아야 되지. 또 주위 사람들한테 방해가 되지 않고 여러 가지 생각을 해서 영상을 올려야 되기 때문에 이러저러 생각이 좀 많습니다. 차박도 한번 해보고 싶고, 언제가 될지 모르겠지만. 여기가 한림 돌 마을 공원입니다. 한 번씩 들렸을 거예요, 여러분들. 그쵸? 비가 내리고 있는데, 아까 비 내리다 이제 지금 비 안 내리는데, 조금씩 내리고 있는데. 집에만 있으면 답답하고요. 이 코로나19 때문에 거의 나가지 못하고 힘들 사우나 이런 데도 못 가고 사람들이 모이는 데도 못 가고, 그래서 그런 쉬는 날 사람들 많은 데는 또 가기 싫고요. 가서도 안 되고요. 나를 위해서도 안 되고 나도 위해서도 다른 사람들 위해서 하도 소리로 하고, 참 멋처럼 오랜만에 크로스를 또 보니까 좋네요. 여러분들도 집에만 계시기 답답하시죠? 제가 대신 영상 찍어서
영상을 올릴 테니까 이거 보면서 힐링하십시오. 대리 먼저 하시면 되겠네요. 답할 거예요. 도시 서울이나 이런 데 답할 거예요. 나오면 힐링 치고, 내 제주도는 그나마 집에 있으면 답하고, 나오면 바닷가는 대부분 그런 데 진짜 별단이고요. 남은 데는 삼사람을 쓰는 것 같은데, 근데 요즘에 좀 추워서 대장도지 못한 것 같아요. 눈이 두꺼운 마음도 두꺼워서 여러분들이 또 두꺼운 것 때문에 저도 즐겁고, 그래서 영상을 잘 찍어야겠다는 사명감으로 영상을 찍어서 올리고 있습니다. 날씨가 흐려서 그래도 더운 것보다 낫죠. 두 분 연인들 분이 이렇게 간혹 가다 오시고 오시는 곳입니다. 제가 여기 이곳으로 자전거 타고 자주 지나가는 곳입니다. 직장 퇴근할 때 자전거 타고 자주 지나가는 곳인데요. 신발을 이걸 신고 와서 좀 불편하네. 운동화 신고 왔어야 되는데. 최대한 바닷가 가까이 내려왔네요. 저 위에 있는 것보다는 가까이 내려와서 바다를 가까이 보고 싶었어요. 좋다. 페리 만족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집에 있으면 답답하고, 모여서 술 한잔 하기에도, 이 사람 저 사람 모여가지고 술 한잔 하기에도 그런 시국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도 없고, 노래방도 못 가고 식당도 못 가고, 자영업 하시는 분 너무 힘드실 것 같고, 좀 폐업 하시는 분들도 너무 많다는데 걱정되고 좀 가슴이 아프네요. 현실. 이렇게 흐를 때 그냥 비가 막 쏟아졌으면 좋겠다. 바닷가에서 바다 풍경을 보면서 그냥 비에 그냥 흠뻑 그냥 비 그냥 맞고 싶네요. 오늘 같은 날은 비 맞으면서 파도 소리를 듣고 싶네요. 요즘 힘들고 우울하고 사람 만나는 것도 겁나고. 모처럼 찜질방 가서 이게 뜨거운데 지질 수가 없으니까, 또 예전 추억처럼 찜질방 가서 계란도 못 까먹고, 호프집에서 술 한 잔도 못 하는 이 시국이 지금 현재 너무 가슴이 아프네요. 언제쯤 이 코로나에서 해방될지 기약이 없고, 조금씩 줄고 있다고 하긴 하는데, 이게 뭐 예전처럼 다시 돌아가려고 그러면 얼마나 시간이 걸릴지는 모르겠고, 파도야 와라, 코로나는 제발 가라. 짜증난다 코로나. 모래 위에 바위가 이렇게 멋지게. 이 바닷가 근처에 오면 이게 뭐지? 이름은 모르겠는데 이 벌레들 있잖아요. 엄청 빠른 벌레들. 와, 엄청 빠른. 엄청 많아. 아무쪼록 여러분들도 코로나에서부터 뭐라고 그래야 될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해방됐으면 좋겠고, 병에 안 걸렸으면 좋겠고요.
몸 관리 철저해서, 위생 관리 철저해서, 우리 모두 극복하는 그런, 아, 멋진 말을 해야 되는데, 단어가 생각이 안 나네. 이래서 책을, 사람은 이래서 책을 많이 읽어야 돼. 아, 여기서 수준 차이가 나니까. 아, 그럼 극복합시다. 힘내시고요. 조금 힘들어도 힘내시고. 아자, 아자. 우리 여러분, 조금만 참고 힘냅시다. 자, 그러면 짧은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는 또 이제 집에 가서 밥 먹어야 되겠네. 이놈의, 백곡시계는 왜 이렇게 정확하게 울리는지 가서 밥 먹어야 되겠어.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제주 한남자였습니다. 저는 다른 장소, 다른 영상으로 또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